이래봐야 그술 파는 가게인데 뭐 이걸 예전에 제가 이거 드론으로 찍어놓은 건데요. 뭘 뭐 이렇게 멋있게 찍었냐. 내가 제 좋아하는 데긴 좋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아, 오늘은 저랑 그 토탈 와인이라는, 네, 토탈 와인 앤 비어라는 스토어를 저랑 같이 이제 구경하실 건데, 초반에 좀 어리버리 하니까요. 요 사이에 제가 잠깐 소개하게 손가락으로 가리고 난리 났죠? 토탈 와인, 그냥 간략하게 토탈 와인 스토어라고 부르겠습니다. 토탈 와인 스토어가요, 미국에 지금 여기 들어 입구 바로 옆에 이제 파인 와인이라고 해서 여기는 정말 비싼 와인들. Fine dining, fine art. 뭐 이렇게 하면, 미국에선 그, 정말 그, 뭐랄까, fancy 하다고, fancy가, 예. 좀, 하여튼 고급지고 비싼 거, 예. 그런 느낌의 것들이죠. 예. 지금 이쪽이 와인 파트고요. 저 끝에까지가, 예. 가게 전체 사이즈인데, 이게 다 술입니다. 술판이지, 완전. 예. 미국 내 한 200개 정도, 예, 그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200여 개? 예. 그런데, 미국 전역으로, 200개라고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전역으로 보면, 예, 많지 않습니다. 진짜 찾기 힘든 그, 스토어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운 좋게,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아, 저는 뭐, 아주 행복하게, 예. 자주 저희 저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져. 알코올 중독자도 아닌데. 지금 여기 태그 하나하나가 다, 예, 개별적인 와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쪽은 보면 뭐 그냥 지역별, 그러니까 와인을 제가 이걸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그 정도 지식도 없을 뿐더러, 예, 한때 와인을 즐겨 먹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잘 즐겨 먹진 않아요. 가끔 와인을 뭐 잘못 먹으면 편두통이 와서 저도 이제 이쪽은 피노그루지오, 예,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쪽 보면 종류별, 포도의 품종별, 그리고 지역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어떤 그 매장 직원이 추천하는 와인들, 이렇게 추천한 이유와, 예, 와인, 예, 추천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진이랑 해서 이렇게 직접 자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죠, 와인 옆에. 그런 것만 고르셔도 사실 굉장히 좋은 와인들을 고르실 수 있고, 우선 와인의 양 자체가, 지금 손가락 또 손가락 자꾸 나와. 와인의 양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실 좀 저는 이쪽 와인 섹션으로 오면 좀 뭐랄까 답답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전방에 또, 예, 제가 오늘 사려고 했던 이제 섹션이 나왔죠. 이쪽 벽을 따라서 이쪽부터 지금 아이리시 와인이라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쪽부터 지금 턴을 하면 저 끝까지 이 벽에 붙어 있는 사이드 벽 쪽에 있는 게 다 위스키 종류입니다. 시바스리갈은 꼭 보여. 그냥 제일 먼저 보여. 아, 요거 아닙니다. 발렌타인 예하고요. 예. 아, 저 쟤네들 이상하게 잘 보여요. 저 워낙 그 레이블이 눈에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이쪽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태그 하나하나 라벨 하나하나 별로 다 싱글 몰트 위스키예요. 이쪽 지금 싱글 몰트 위스키 종류죠. 저도 이렇게 싱글 몰트 위스키가 많은 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이쪽 다 싱글 몰트야 그냥. 제가 오늘 이날 제가 갔던 거는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라이브에서, 네, 그 위스키 소개를 한번 했죠. 라이브 두 번째 라이브에서 소개했던 아드백 위스키, 10년산 위스키를 찾으러 갔는데 얘도 싱글 몰트인데 얘가 싱글 몰트 섹션이 없더라고요. 지금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디 보이는지. 네, 저 위에 보이죠. 네, 그냥 스카치라고 되어 있는 섹션에 들어가 있어서요. 아드백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한 세 종류 정도 보이는데, 네 종류구나. 네. 제가 산 건 가장 베이직한, 네, 아드백 10년산. 네.
이걸로 뭐 다시 뭐 찍을 줄 알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쪽부터 아까 끝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싱글 몰트 섹션이고요. 싱글 몰트 섹션을 지나면 저기 이제 중간에 이제 비싼 위스키들 있는 여기 케이지 들어가 있죠. 여기 지나면 이제 이쪽부터는 기타 위스키들하고 아메리칸 위스키들 그리고 그중에 버번 이쪽 여기서부터 버번이죠. 버번 여기서부터 아마 끝까지 버번이고 끝쪽에 아마 문샤인이라는 미친 술들이 좀 있습니다. 문샤인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고요. 이쪽을 이제 돌아 나오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술과 섞어 먹을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비알코올 음료들 있고 이쪽에 하나 아까 지나왔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성비 좋아하는 가성비 좋은 버번 투스타스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아주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아주 기가 막혀요. 뭐 정말 뛰어난 버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마 젊은이의 술. 보드카죠? 보드카. 참 젊을 때 보드카 많이 마셨죠. 근데 요즘은 요즘은 칵테일에 들어간 거 말고는 야, 이제 손이 안 가더라고요. 힘들어. 힘들어. 여기는 지금 보면, 카베르네 소비뇽 종류가 지금 왼쪽에 와인들이 쭉 이어져 있죠. 이건 거의 매장의 반이 와인이에요. 이 매장 이름, 스토어 이름도 토탈 와인, 앤 비어는 이제 아주 작게 적어 놨거든. 그래서 와인 위주의 이제, 스토어다 보니까 와인 겁나게 많습니다. 이쪽은 뭐 이렇게 포도 아니고 클램베리라고 써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고 이쪽은 보시면 뭐 이제 1.5리터 카베르네라고 써 있었죠 방금? 우리로 치면 소위 대병짜리 큰 병짜리 와인이 지금 양쪽으로 있죠. 와인 소비량이 엄청나요, 미국이. 그냥 그 식전주라기보단 그냥 뭐 음료같이 마십니다. 음료같이 워낙에들 많이들 마시고, 와인이다 보니까 와인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병들도 좀 사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마 리퀴르. 미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리커인데 미국에서 리커 하면 그냥 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리커 스토어 하면 이제 술 파는 가게를 이제 마시는 술 말고 이렇게 술집. 지금 이것도 리커 스토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말하는 리퀴드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칵테일에 쓰는 섞는 이제 리퀴드들이었고 여기는 아마 캐나다 위스키하고 그 다음에 가향 위스키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피향이 들어갔거나 그런 위스키들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젊은이들 저 아주 좋아하는 저 계피 이름 뭐였더라? 젊은 친구들 바에 가면 일단 저 스트레이트로 한잔 입에 털어놓고 시작한다는 저 파이어볼인가? 저 계피향 나는 거 있어요. 계피향이 정말 강하고 정말 달고 그거 있는데 파이어볼 맞는 것 같아. 아주 맛있는. 달달한 계피향이 나는 그런 그 독주 위스키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좀 흔들리네 죄송합니다. 요렇게 오면 이제 와인 섹션하고 뭐 기타 술들 여기 럼이네 럼. 왠지 럼 하면 좀그 사나이 느낌이 나죠. 해적들이 마셔서 그런가 맨날. 럼이 이제 사탕수수로 만든 술이죠. 럼인데. 럼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럼도 한번 나중에 한번 먹어볼까 싶어요. 리뷰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고 이쪽 반대쪽이 아마 데킬라들. 저기 데킬라 보면 저 케이지 안에 든거 있죠. 비싼 거. 우리네 저도 대학교 때 데킬라 싸구려 데킬라 홍대에서 뭐한 병에 7, 8만 원 해가지고 그냥 바에서 먹은 적 있는데 데킬라를요 진짜 좋은 데킬라를 한번 먹으면
한동안은 데킬라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쪽은 소위 이제 히야 아니죠. 아, 오른쪽은 냉장 보관된 예, 맥주들이고 이쪽 이제 여기부터 또 맥주야. 아, 또 좋아라 했지 내가. 유명한 예, 그래서 뭐냐 스윗워러하고 토르페도죠. 네. 우리 저기 시에라 네바다의 대표적인 녀석들이고 대표적인 네, 녀석들. 코로나 이쪽에는 뭐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고 밑에 또 보스턴 라거가 예, 사무엘 아담스의 또 구수한 예, 보스턴 라거 있고 하이네켄은 저 꼭대기로 올라가 있죠. 왜 꼭대기로 올라가 있을까요? 페타이어 뉴벨지움의 페타이어 뉴벨지움 브루어리의 그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녀석이죠. 이렇게 있고 방금 옝링 보였는데 예, 옝링 제가 미국 와서 먹은 라거 중에 처음 먹었는 대중적인 라거 중에 가장 맛있게 먹고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예, 가격은 보시면 보통 지금 보시면 아마 12병이나 12병짜리 박스인데 요게 이제 한 2-3불 15불이 잘 안 넘어요. 예, 저번에 저 그 야구장에서 먹었던 저 블루문의 저거 뭐였냐? 아, 뭐였지? 까먹었어요. 그 맥주가 보이고요. 이렇게 깜빡깜빡해 하여튼. 아, 이쪽은 뭔가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죠? 아, 하이네켄 뭐 이 정도는 괜찮고. 밀러라이트 무슨 짓인가요? 쿠어스 이런 네, 독일 맥주도 좀 보이네요. 네, 자, 독일 맥주를 잘 파울라노는 먹어봤고 파울라노 종류가 많더라고. 제가 또 10월 되면 즐겨 먹는 게 이제 옥토버 페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옥토버 페스트들 독일 쪽 옥토버 페스트들도 먹고 네, 호가튼 필스너 우르켈 지나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기 스텔라 아르투아 네, 이렇게 있고 이쪽이 저게 뭐 이제 맥주의 다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면 소위 이제 큰 병들 이제 큰 병들에 들어가 있는 맥주들인데 이 맥주들은 대부분 한 10불 내외에서 이제 가격이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맥주라기보단 보통은 이제 배럴 에이지드한 맥주들이 이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요 배럴 에이지드라는 게 이제 맥주를 이제 해서 그걸 이제 법원을 만들었던 배럴이나 위스키를 만들었던 배럴들 그런 거에 이제 오크통에 그런 거를 만들었던 오크통에 넣어서 한 번 더 숙성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도수도 좀 높고요. 예, 그런 경향이 있는 이런 맥주들이 예, 이쪽에 있고 원래는 이쪽에 제가 자주 와요. 이쪽에 좀 병이 이렇게 버라이어티 팩 같이 이렇게 해서 맥주 여러 종류를 이렇게 섞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은 뭐 제가 좋아하는 쪽 브루어리들의 맥주가 없더라고요. 저기 뉴벨지움의 팩도 있고 블루문 팩도 있고 했는데 가끔 저 발포 팩이 좀 있어서 발포 팩이 발라스트 포인트 예, 발포 팩이 좀 괜찮은 게 좀 있습니다. 예. 라구니타스 IPA였죠? 라구니타스 회사였고 여기는 테라핀 테라핀도 조지아 로컬비어입니다. 조지아 로컬비어.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맥주들 식스팩들이 쭉 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쪽이 지금 왼쪽이 크래프트 비어고요. 오른쪽이 아마 수입 맥주들일 거예요. 미국 크래프트 비어들. 마시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스톤 네, 보이고. 예, 이쪽에 제가 살짝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스톤. 스톤도 괜찮지? 로그. 아, 저기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사무엘 아담스의. 사실 사무엘 아담스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르기에 사실은 조금 이제 규모가 워낙 커져서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크래프트 비어 쪽에 있죠. 예, 임페리얼 스타우트 두 종류가 보이네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뉴벨지움의 페타이어, 페타이어가 있고 뉴벨지움 브루어리의 맥주들이 몇 개 보이고 라구니타스
IPA 라구니타스사 꽤좀 보이고 저 하푼 IPA도 괜찮죠. 하푼 IPA도 방금 지나갔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합니다. 가격대는 여기가 보통 10불 안쪽 그리고 이제 발라스트 포인트 같이 좀 이름값 하는 애들이 한 12불 네, 식스팩에 그렇고요. 저거 뭐야 무슨 뭐 블루문에서 뭐 좀 새로운 게 났나? 네, 잘 안 보이네. 기억이 안 나요.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저도 뭐 이 중에 한 반은 먹어봤나? 반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우리네 또 좋아하는 한국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워낙 이제 수입이 아주 잘 이쪽에 밑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저기 스팀 비어가 보였죠? 이쪽은 보시면 이제 로컬 비어들 네, 지역 맥주 네, 저희 동네 파는 저희 동네에서 만들어진 맥주들 대표적인 것들이 스윗 워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라핀 있죠? 요 정도 가장 대표적인 녀석들이에요. 대표적인 녀석들이고 뭐 기타 네, 맥주들 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수입 맥주들이죠? 네, 수입 맥주네. 딱 봐도 수입 맥주죠? 아, 침이 왜 고일까요? 아, 더빙하는 와중에 네, 침이 굉장히 고이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 잔 지금 따셔야 되겠는데?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셔야 되겠는데? 하이네켄. 아, 이거 하이네켄 이런 게 이제 수입 맥주는 맞지만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좀 그렇고 기린 이치방이 보이죠? 아, 기린 이치방. 타이거 맥주. 삿포로 보이나 한국 맥주를 안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아, 코로나도 코로나도 저 남미 쪽에서 온 건가? 워낙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 그 이제 이쪽 지금 요 옆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이렇게 뭐 좀 작업하시려고 들어가더라고요. 저 차도 지금 저 지게차도 같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술집에 술을 지게차로 싸야 됩니다. 이 동네는. 네? 거의 지금 뭐 코스트코지 뭐 이게. 예. 네. 술을 이렇게 코스트코처럼 쌓아놓고 팔아요. 나는 이게 세상에 종류가 술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을지 몰랐네. 예. 네.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시즈널 맥주 쪽으로 넘어왔어요. 아, 거기랑 좀 다른 섹션이고요. 그 앞쪽에 있는 섹션이고 이쪽은 이제 시즈널 비어라 그래서 아, 건너편에 또 휴미도어가 보이죠. 휴미도어가 아, 네. 룸으로 된 휴미도어. 예전에 차 이런 거 하나 진짜 집에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예, 시가도 팔고 있습니다. 술과 시가 뗄 수 없으니까 예, 좀 이제 그 시즈널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을에 뭐 대표적으로 펌킨 맛, 호박 맛, 미국도 펌킨 맛 아 엄청 좋아해. 가을에는 막 펌킨이 엄청 나오고 지금 보시면 여름이라고 전반적으로 좀 시트러스 계열, 그러니까 과일 향 이런 것들 나는 것들이 좀 예, 맥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뭔가 좀 과일, 아까 말씀드린 독피쉬 헤드 건 것 같은데, 또, 아, 휴미도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예. 네. 예, 네, 들어가 봐야지. 근데 뭐, 그래 봐야 뭐, 다 넌큐반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큐반을 판매하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보니까, 다 넌큐반이에요. 뭐, 이걸 다 뭐, 일일이 제가 뭐, 소개해 드릴 거는 뭐, 제, 리뷰에서 소개시켜드리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요 집에 제가 이런 거 진짜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야 이 정도로 이렇게 뭐 이 정도 이거 반 사이즈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어 봐야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저 관리하는데 스트레스. 제가 전에 저 말씀드렸죠. 요건 저 모베다팩 저 깍을 저렇게 까놨더라고. 저거 놔주지. 저것도 시더 나무거든요. 요거는 옆에 휴미도 바로 옆에 이제 시가 릴루어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길래 저는 이제 피우지 않습니다만 시가 릴루어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국 쪽은 사실 또 시가보다는 시가 릴루어를 태우시는 게 더 좀 편한 환경이다 보니까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시길래 그냥 이쪽 와서 좀 디테일하게 맥주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같이 이렇게 소개는 아니지 뭐 톨페로 뭐 다 아시잖아요. 시에라 네바다의 대표적인 녀석들 같이 얘기나 하자 뭐 이 말이지. 그래 저거 내가 좋아하는 술이야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보스턴 나고, 아, 사모엘 아담스의 누룽지. 구수하죠, 그냥. 특, 잘 모르지. 로그 쪽, 요 로그 술들이 괜찮은데, 특히나 이 모카 포터, 제가 강추합니다. 포터인데, 아, 포터니까 이제 흑맥주 종류죠. 그리고 스타우트 중에서는 요 오트밀 스타우트인 포엣. 저 녀석도 좀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저, 예. 용가리, 예. 용우유. 용젓, 예, 라고 하죠. 저 올드 라스푼틴도 많이 아시고. 임페리얼 스타우트죠. 강력한 도수와 진한 향, 진한 맛을 가지고 있는, 예, 녀석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뉴 벨지움의 페타이어. 얘, 이 녀석은 사실, 그, 맥주를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내놓으면, 아, TV가 꺼졌네요. 내놓으면, 맛없다라고 하시지 않은, 요새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뉴비엘즘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시트러스한데, 그러니까 그 IPA이고 하나는 그냥 에일인데, 과일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름에 괜찮은 것 같고, 예, 라그니타스 IPA 같은 경우는 굉장히 IPA의 그, 뭐랄까, 표준 같은 느낌이죠. 예. 구스 IPA 조금 약하죠. 구스 IPA 좀 약하고. 가격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피쉬헤드 같은 경우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10불이 넘어가지만, 대표적인 녀석이지, 독피쉬헤드에. 예. 90분, 60분. 예.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게 굉장히 독피쉬헤드 브루얼리의 IPA를 맛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터 종류. 제가 좀 못 보던 게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바닐라 포터가 보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라 하시는, 예, 발포. 예, 발포 계열 맥주들. 더블 IP가 이 녀석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그 초록색 뭐 있었는데. 보시면 중간에 발라스 포인트 지금 레이블이 바뀌었죠? 디자인이 바뀐 게 보이시죠? 예, 저도 전날 가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허나 또 뭐니뭐니 해도 발라스트 포인트는 역시 저기, 예, 스컬핀이죠. 스컬핀으로 IPA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바람직하고, 예, 그렇다고 생각되고. 작업이 끝났길래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똑같은 이제 맥주 쪽인데 낫병들이 있습니다. 낫병, 예. 식스팩 말고 개별 낫병들이 있고, 가격은 대부분 1불에서 2불 사이, 아니 1불에서 3불 사이 정도 되고요. 아, 제가 저를 이제 맥주의 세계로 인도해 준 우리,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인도 친구는, 그냥 그 친구가 이렇게 뭐 맥주에 많이 돈을 쓰지 않아요.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10불 정도 예산 잡고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낫병으로 사요. 그 친구는. 네. 낫병으로 사면 뭐 10불 예산 주 일주일에 10불 잡으면 뭐 한 많게는 5병, 예, 적게는 한 두세 병 정도, 예,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가져가고 그 친구나 뭐 저나 이렇게 맥주를 많이 마시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짧게 뭐 간단하게 한두 잔씩, 예, 주중에 이렇게 마시면서 리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보통들. 넌 알코올릭 비어가 있네요. 네. 그런 거 드시면 이쪽 드시면 안 좋아. 아니, 좋지 저것도. 네.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더. 네. 이거 이제 사과계 사과 베이스로 만든 알코올 음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런 그 과일 맛이 나는, 아까 그 사이더랑 비슷한 계열인데 과일 맛이 나는 그냥 탄산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은 이제 수입 맥주들. 네. 오리온이 있더라고. 네. 오리온의 기린. 일본 맥주 중에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7불에, 7불. 아, 8불 하더라고요. 799니까. 깜짝 놀라서 찍었어요.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 맥주도 보였던 것 같고, 한국 맥주는 안타깝게도 또 안 보이죠. 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독일 맥주들 보이네요. 예, 제가 독일 맥주는 내가 잘 안 먹어봐서. 가격이 뭐 임포트니까 그래도 여기 한 3불 정도 하거든요.
이건 3불인가? 근데 6팩은 그렇게 안 비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맥주 필스너 우르켈이나 그리고 이제 옥토버페스트 나오면 종류별로 다 사서 먹어봐요. 옥토버페스트 또 그때 시즌이 오면 아마 저희 집에 옥토버페스트 맥주가 막 12병짜리 짝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잔들 간단하게 있는데 아 미국은 아 이건 발포에서 새로 나 제가 못 보던 거. 예. 임페리얼 레드 아이 레드 에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레드 에일인데 임페리얼이면 도수도 좀 셀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쪽은 이제 잔들이 좀 있는데 예. 이제 액세서리들 예. 있고.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잔을 그렇게 뭐 팔거나 그 별로 안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잔 해가지고 이제 그 패키지로 많이 파는데 여기는 잔 세트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한 뭐 액세서리들 뭐 저가 와인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네. 요렇게 보시면 이제 그 저와 이제 토탈 와인의 메인은 다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로 오늘은 네, 비디오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네, 가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